소니 알파7R은 AFS와 AFC, DMF, MF 네 가지의 AF 모드를 지원합니다. AFS와 DMF의 차이는 AFS는 초점을 맞은 상태에서 포커스링을 조절해도 변화가 없지만 DMF는 초점을 잡은 상태에서 포커스링을 움직이면 초점 영역을 사용자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. MF의 경우 원본 확대가 14.4배 그리고 7.2배가 가능합니다. 피킹 기능과 함께 사용하면 정확한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. 초점 영역은 와이드, 존, 중앙, 플렉스볼, 스팟 네 가지의 영역을 지원하는데 이 와이드는 전체 영역에서 자동으로 검출되는 것이고 존은 이런 9개의 포커스 영역이 같이 그룹으로 이동합니다. 이러한 존 AF를 쓰는 이유는 하나의 초점 영역으로는 이렇게 검출하지 못할 수 있는 피사체를 여러 개를 그룹으로 사용함으로써 보다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. 중앙은 플렉스볼 스팟은 스몰, 미디움, 라지 이 세 가지의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. 기존 넥스에서는 지원되지 않던 기능인데 이렇게 작은 초점 영역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AF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